사기 털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야, 아니, 뭔데? 왜? 뭐 났냐? 아, 글쎄, 23살 먹은 처녀가 어린애를 유괴해서 살해했대. 뭐? 뭐? 아니 왜? 아, 글쎄, 변심한 애인 마음 돌리려고 돈이 필요했대. 야, 에휴, 참 세상 말세구만. 참, 요즘 사회 윤리가 엉망진창이구만. 맞아. 야, 애자야, 응? 너 올해 나이가 몇 살이지? 나 23. 야, 너 그럼 애인 있니? 애인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변심했어. 야, 그렇다면 요즘 돈은 안 딸리고? 야, 돈이 왜 안 딸리니? 궁여서 죽겠다, 야. 위험하다! 엎드려! 여자야, 언니한테 왜 이래? 언니, 나 잘못했어. 언니, 나 목숨만 살려줘. 언니가 하라는 거 나 다 할게. 목이 답답해. 잠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악당의 귀염둥이, 우리 악당의 마스코트 미스터 탱자 입! 언니, 언니가 껌 팔아갖고 오라고 하면은 나 가서 다 팔 자신 있어. 언니. 수업 시간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아니, 언니. 아이고, 아이고. 어느덧 너희들 방학 시즌이 됐구나. 예! 그런데 우리 학당은 수업 일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번 방학엔 계속 수업을 받아야 될 것이다. 어? 수업 일수가 왜 모질라요? 꼬박꼬박 나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그럼. 전번에 방송국 사정으로 한 5주 쉬었잖아. 어쨌거나 너희들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아,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부시켜서 꼭 졸업시켰던 이 스승님의 겨루끈 뭐. 너희들이 이 뽀사라기 보댐. 너희들이 졸업을 해야 신입생이 들어오. 신입생이 들어와야 학교 측에 이게 생기지 않니? 그래,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는지. 네, 요즘 땅에 떨어진 사회 윤리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 싸웁니다. 그래, 나도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요즘에 이 사회 윤리 정말 문제. 오늘은 이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 정의를 내려보도록 해. 윤리가 없는 문화는 망한다. 슈바이처. 윤리는 지리적 경계선이나 인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스펜서. 윤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내신 성적! 국영수 최고! 다음! 다음! 그래, 그래! 놀라운 비유로다! 그래, 요즘 우리 사회 윤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오직 한숨만 나온다. 그거를 애자가 잘 표현하고 있구나! 좀 해라. 아, 공부 잘해야 시집 잘 가?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알았어, 알았어. 그래. 다음. 다음. 너 낯설 먹었지? 낯설 먹었지? 아니. 그렇게 냄새가 나? 어? 이 공부 좀 해, 공부 좀. 공부 잘해야지 장가 잘 가. 당연하지. 검사나 의사나 판사쯤 되면은 여자가 열쇠 세 개를 들고 시집 온다는 얘기 너는 못 들었느냐? 스승님, 저희 마누라도요 열쇠 세 개 갖고 왔어요. 야, 그거는 너희 장인이 열쇠 공장하니까 임마 집에 떨어진 거 한 세 개 주워 온 거 아니야? 뭐 내용이 있으니 대량 열쇠 갖고 무슨 도움이 되니?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인간이. 나 실증 났어. 언젠 이뻤어? 어이구. 저 스승님, 요즘 뇌물 수리 혐의로 공직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공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다. 얼마나 박봉에 시달렸으면 그런 짓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단 말이야. 스승님, 이건 한마디로 공직자 윤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 볼 때 윤리 시험을 안 본단 말이냐? 국어, 영어, 상식보다 이 윤리 점수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둬야 될 것이야. 스승님, 기업 윤리도 잃어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요. 그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나고요. 그리고 폐수를 빨래 갖다 버리고요. 호화 사치성 소비품을 갖다가 수입해다가 팔고요. 이거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 요즘엔 윤리가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그런 서글픈 세상이 됐어. 인간들은 너무나도 한심해. 주식 시세가 땅에 떨어진 것은 걱정을 하면서 이 사회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니 이 어찌된 노릇이냐? 저 스승님, 요즘 이 각종 시위 분기 현장에서 새 파이프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윤리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렇게 새 파이프를 들고 설치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에 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새 파이프를 몽땅 모아가지고 빌딩을 짓는다면은 아마 63 빌딩보다 더 높은 걸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스님, 얼마 전에는요 성 전환술을 받은 남자가 여자로 성별을 바꿔달라고 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혹시 우리 전통의 윤리사가 어긋난 일이 아닐런지요?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타고난 성별을 바꿔달라니 그것은 아마 이 조물주에 대한 정면 도전일 것이다. 스승님, 일부 국회의원들이요 특혜로 상가를 분양받아서 지금 말썽을 빚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다음 선거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상가나 분양받아서 이제 접부세나 받아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탈옥한 생각,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알겠느냐? 예. 예. 스승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수업 시간에 뭔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이 고자의 자세 정말 너희들은 본받아야 될 것이야. 그래, 질문해봐. 예, 저 윤리에 관한 말로 일마불피양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일마불피양한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숙제다, 숙제. 레포트 써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레포트 써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놔. 그럼 내가 우연히 발견하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알았어? 숙제야. 고자야! 예. 너! 전번에 내가 약 먹는다고 물 떠오르니까 수돗물 받아왔지? 예. 너 인마 내가 암 걸리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아니 보사부에서 확인했는데요 수돗물 깨끗하다고 나왔는데요. 뭐? 막 감사원에서 물이 발암물질 다섯 배라는데 너 왜 그래? 어? 너 이 스승님 잘못되는 게 이렇게 좋아? 어? 너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어려운 거 물어보니까 내가 보복하는 거 같지? 난 보복이란 걸 모르고 살아요. 복수는 할 수 있어도. 어? 너 잘 되라고 이런 일하는 거야. 알았어? 예. 주세요. 어? 예. 아까 뭐? 일마불피 양아니. 너 나 물 먹이는 거야, 인마? 어? 아까 뭐?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해라. 예. 네 손에서 끝내. 네. 까불쇠. 저 스승님, 임어장에 져서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더군요. 그렇다. 정말 감동 깊은 책이야. 난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책에 보면은 임어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국의 진보 정당이다. 거기에 한 유권자가 진보 정당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 그대들은 어째 이런 야권 통합이 필요한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드십니까? 얼레리 꼴리. 이때 진보 정당 당수가 말씀하기를 내 진정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나도 기꺼이 협조하리라. 얼레리 꼴리. 스승이시여, 임어당은 그 사람 이름이지 정당 이름이 아니옵니다. 그 책 좀 제대로 읽으십시오. 예? 법대로 해. 저게 악으로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네. 옛말 이르게 윤출 일원이라 이런 얘기. 이게 저거 인마 세 살 먹은 우리 조카도 인마 요때쯤 되니까 적더라. 어? 딱 요때쯤 되면 저거 아니야. 공부해. 어? 공부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보면 쓸데없는 실험정신은 강해요. 인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인마 실험관 아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인마 그렇게 설쳐? 어? 실험관 아이가 인마 무슨 재료 두 개 달랑했다고 되는 거야 그게? 뭔가 여건이 맞아져야 되는 거야. 어? 공부해. 이말은 윤리의 근원은 하나이지 결코 둘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다. 알겠느냐? 예.
네. 탱탱탱장을 하되 가사대. 네, 오늘은 단 한마디만 하겠다. 윤리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야. 그대들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를 죽인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